알을 와플팬에다가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와, 너무 궁금하다. 성게알 와플이라니. 우와. 오. 우와. 여러분 엄청나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안녕하세요. 본토리 여러분. 정호영의 오늘도 요리. 오늘은 골드 버튼. 이건 뭔가요? 시조새 옆에 잡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플팬에 이런 것도 구워보자 한번 네. 해서. 자, 그럼 오늘 와플팬에 넣을 재료 좀 소개해 주세요. 오징어. 오징어. 키조개. 키조개. 예, 전복. 전복.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게알. 와. 성게알 이거 한 25,000원. 아까우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그냥 지금 이렇게 다 합치면 조회수 얼마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최소 10만 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만 정도. 15만 정도. 자, 그러면 한번 네.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셰프님의 컨셉이죠? 아니, 컨셉은 아닌데 그러면 오징어를 깔고 밀가루 반죽을 살짝 하고 네? 성게알을 가운데 넣고 오징어를 덮을까요? 아니요, 보통은 그냥 원 재료를 그냥 넣고 그냥 해고 그냥 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손잡이를 셰프님이 우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김과장 쭈그리고 앉아있으라고 할까요? 아, 네. 안 보이는 듯 보이면 더 재밌잖아요. 그쵸? 좋아요, 좋아요. 김 과장님. 진짜 오세요? 네, 그럼 여기 좀 도와주세요. 네. 카메라 등지고 있으면 돼요. 딱 좋아, 자세. 그러면 이제 오징어 먼저 해볼까요? 버터는 또 이진이 버터, 쿠팡 로켓프레쉬로 8,550원. 아, 여기 채널 광고가 상당히 많네요. 네. 무료 광고 심지어. 무료 광고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연락 한 통도 안 와요. 스팸 관계자 여러분도 팔뚝 비비면 고향 맛두루 제주 삼다수 연락 주세요. 열심히 홍보했지만 버터 오징어 구이. 조심조심. 여러분들 지금 와플팬을 처음 써보는 셰프님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그대로? 네, 다리 넣고 그대로 넣고 여기? 그냥 이 가운데? 와! 다 드세요! 다도 오케이. 근데 이거 위에는 버터 안 바르신 거 아니에요? 밑에만 버터를 발랐네? 뒤집어. 그럼 버터가 흐르지 않나요? 밖으로 다 흘렀네요. 이거 보통 얼마나 굽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한 번씩 열어보면 되니까. 아, 열어봐, 열어봐. 오. 아직 멀었죠? 아직 안 됐는데 뭘 오야. 오, 뭔가 지글지글 돈다요. 좋다, 냄새. 그럼 한번 열어보자. 나 이거. 와! 와! 진짜 좋다! 맛있어 보여.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엄청 맛있어요. 아, 이런 맛이구나. 반응이 별로인 것 같은데 네. 맛 없는 거 아니죠? 아, 이거 지금 되게 맛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리액션이 좀 약하신데요, 셰프님? 리액션? 어떻게 하면은 리액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맛을 표현해 주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쵸, 눈이 이렇게 딱 커지면서 미간을 찌푸려. 그쵸? 인위적인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김과장 한번 먹어봐. 김과장님은 항상 부르면 나타나는군요, 어디선가. 야. 이건 1회 때부터 똑같아. 야. 와. 와. 몸통 갈까요? 오. 예쁘다, 예쁘다. 그쵸. 와, 진짜 맛있어요. 아까 거보다 더 맛있어요. 고급진 맛. 질기지는 않네. 맛있다. 마요네즈 찍어서. 와, 대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완전 다르네. 와, 너무 맛있어. 셰프님이 만들어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저도 제 손가락 안에 들어요. 제가 만든 요리 중에 이렇게 힘 안 들여서 만들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맛있는 전복. 아, 한 개 한 개 올리면 되겠네요. 지금 네, 전복이 네 개니까. 다 제가 어설픈 것 같지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넣고. 전복 네 마리. 와, 아, 이것도 엄청 맛있겠다.
눌리면서 이제 와플 팬의 모양이 나오는 아, 거죠, 전복에.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전복을 한 마리를 통으로 아, 먹고 싶은. 그치, 옛날에는 너무 비싸니까. 보면은 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다 익지 않았을까요?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집게로 통으로 먹어보고 싶어요. 아. 와, 제가 언제 이런 걸 통으로 먹어보겠어요. 와! 여기 뭐야? 와, 이거 진짜 참을 수 없다. 와, 냄새가. 와, 눈이 어떻게 그렇게 커져요? 기가 막혀요. 와,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뭐야? 아니, 이걸 생으로 먹으면 꼬들꼬들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이거 전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부드러워요. 심지어 안에까지 다 익었어요. 제가 먹었던 전복 중에 가장 부드러워요.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이런 전복은 손님한테만 줘봤지 이렇게 먹지 못해요. 갑자기 눈물 나. 조회수 안 나와도 본전 뽑았어. 내가 먹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전복에 손에 꼽히는 맛이. 저도 손에 꼽혀요. 그다음에 이제 키조개 갈까요? 좋아요. 버터를 바르고 이렇게 골고루 위에도 익을 부분에 골고루 예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닭 소스를 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벌써 와. 이거 해놓고 위에 모짜렐라 올리고 토치로 촤악. 열어주세요. 와. 불맛이 진짜 많이 나요. 관자가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그래서 빵빵빵빵 터져. 오늘 불닭 소스를 했는데 아이들 먹으려면 토마토 소스 같은 거 딱 해서 치즈 얹어주면 왜 성게알을 한번 구워줄까요, 근데? 셰프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게알을 구워서 먹어요? 직접 굽기는 안 해봤죠. 얘네가 같이 이렇게 안 붙을 것 같으면 뭘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할까요, 정말? 성게알 부침개인가요, 이거는? 성게알 와플이 되는 거죠. 가운데로 일단 재빠르게 성게알을 넣고 와, 와. 우와 대박 대박. 벌써 모양이 잡히는데 이거는? 됐어요. 와, 너무 궁금하다. 성게알 와플이라니.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성게알을 와플팬에다가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 과연 이게 될지. 어, 너무 궁금하다. 김나니까 좀 불안한데?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그럼 우리 뭐 식용유를 안 발랐구나. 오늘 산 건데 코팅 돼 있겠지. 어, 김이 너무 빨리 나니까 불안한데? 오, 김이 많이 나네? 왜 그러지? 우와! 오. 우와! 여러분 엄청나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오늘 와플팬 요리는 다 성공해요, 진짜.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뭐야? 와플팬으로 오마카세. 전체 요리부터 해갖고. 오, 가능, 가능.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와플팬 PPL 저한테 주세요. PPL에 들어오면은 오마카세를 이 와플팬으로 하겠다. 세계 최초 와플팬 오마카세. 세계 최초요, 세계 최초.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짜자잔! 우와! 와. 와. 이게 성게 한 판이 그냥 들어간 거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바로 성게알이에요, 여러분. 아, 와. 잘 떨어지네. 잘 되네. 우와. 우와. 어떤 맛일지. 우와. 파스타 향기가 나는데요? 와, 더 좋은 거는 안 닦아도 돼요. 설거지를 안 해도 돼. 와. 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조건 겉바속촉이에요. 이렇게 와사비를 얹어서 먹을게요. 와사비 너무 많이 넣었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와, 맛있어요.
뭐 너무 신기하다. 와. 맛있어. 이거 너무 고급스러운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성게알 빵을 먹는 기분이에요.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생으로 먹는 느낌이랑 와. 전혀 달라요. 맛있다. 성게알 특유의 바다 향을 잡아주면서도 거부감이 없는. 맞아요, 맞아요. 성게알 향이 세지 않아요. 김과장 먹고 싶어 할 텐데. 아예 예. 먹어보고 싶지? 아예 예. 아,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이런 음식 처음 보시지 않아요? 형 잘해라. 많이 줬다. 빵 같죠? 진짜 빵 같네요. 이야. 여기는 와. 야. 야. 와. 야. 이러니까 우리가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야, 팔아도 되겠습니다. 야. 성공. 아, 성공.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죠? 예, 일단 대 선배님을 모시고 공부도 되고 유튜브에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이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은 말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딩만 지금. 아. 그 다시 처음부터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와플팬 요리를 해봤고요. 일단 오늘 만들었던 이 와플팬 요리는 진짜 진심으로 최고였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영상을 돌려보면서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셰프님 많이 사랑해주세요.